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가 첫 단추를 잘 끼우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청문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여서 오늘 내일 청문회가 상당히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에 도착을 해서 기자들에게 남긴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과연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질문이든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어떠한 꾸지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를 삼겠습니다. 네. 네, 지켜보시면 뭐 알게 되겠지. 소통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저는 없었고요. 여야 보좌관들 채널 그리고 여야 원내 사령탑 채널 그리고 청문위원 채널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자료 제출 미흡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청문회 때 보자라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총리실 관계자를 제가 몇몇 취재를 해봤는데 야당과 큰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총리 후보자가 각오를 갖고 있다. 결전에 임하는 각오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저희가 출력물로 한 장에 모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의혹과 해명,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주요 의혹과 해명,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는 지난 10년간의 세월과는 정반대로 여야가 공수교대를 해서 이루어지는 첫 청문회이자 문재인 정권의 첫 단추, 첫 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 이른바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인데요. 부인이 2013년 전남개발공사, 이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두 점을 900만 원에 판매했는데 이것이 강매 아니냐. 그러니까 전남지사를 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어떤 명성과 영향력을 앞세워서 그림을 강제로 판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한 해명은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인 줄 몰랐다. 구매 시점도 취임 11개월 전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 아들의 2013년 재산이 1억 9,2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증여세를 이에 대해서 천여만 원을 풀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들 결혼 축의금 및 저축 예금이니 예금이다. 증여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물려준 건 아니다. 본인의 수입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혹, 아들이 2001년에는 신체검사 3급으로 아주 건강한 현역 입대 조건이었는데 바로 1년 만에 2002년에는 5급으로 현역을 면제받은 데에 대해서 이거 병역비리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은 어깨 탈골이 심해서 군대 갈 수가 없었다. 공익근무 요원이라도 보내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의혹, 어머니의 2001년 1억 7,2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4년 만인 2005년에 4억 1,5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서 판매한 것 투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신고했고 양도소득세 납부했다.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혹, 1991년 부친 땅을 상속받았으나 2008년에 뒤늦게 한참 뒤늦게 등기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왜 속였냐라는 의혹이었는데요. 상속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혹, 아들이 1989년 3월 서울 종로에서 강남으로 전입한 후 9개월 만에 다시 강남에서 종로로 주소를 옮긴 것, 이거 위장전입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명일여고 교사였던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9개월 만에 이사였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해명이 잘 들어맞느냐는 청문회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동아일보 국제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정성희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같은 의혹들 청문회에서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같은 뭐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그 드러난 어떤 의혹은 주로 이제 개인의 도덕성 검증이죠. 이거는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인성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보이는 이제 신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집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은 아마 내일 뭐 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많아요. 예컨대 뭐 예. 그 아들의 재산 예금 이런 거는 이제 증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본인의 당시에 이제 결혼 부주금, 축의금 같은 경우는 봉투나 기록이 있으면 이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좀 집중되는 것은 병역 비리죠. 병역, 우리 아들의 병역. 굉장히 그 자식들의 병역 이런 문제에서 예민합니다. 예. 근데 일단 안 갔습니다. 이제 안 갔는데 안 간 이유가 어깨 탈골인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어깨 탈골이라는 게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다음에 나중에 생긴 다음에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이 고의적으로 하필 그 시점을 택해 가지고 어깨 수술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의 공격이 좀 집중될 것 같고 예. 만약에 명확한 설명이 안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아들의 치료와 수술 기록 제출을 후보자에게 요구했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치료 수술 기록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에서 나설 수 있다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오늘 내일 청문회의 가장 키포인트는 과연 총리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현역을 면제받은 것에 대한 의혹 여부일 텐데 김병민 의원님 또 우리 대한민국 현역 병장 제대로 했던 또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병역 신체 검사를 현역 나오셨죠? 육군. 네, 현역 나왔죠. 저도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출신인데 병역 신체 검사가 얼마나 꼼꼼하고 아마도 대한민국 청문회보다 이 병역 신체 검사가 더 꼼꼼할 것 같은데 1년 만이에요. 2001년에는 신체 검사 3급이면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비만 이런 거 빼고 3급 나오는 건데 근데 1년 만에 이게 5급으로 바뀐다. 그 가운데 어깨 탈골이 갑자기 생겼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게 석연치 않다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야당의 공세가 신상털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치료 근거나 기록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2001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2001년도에 군 입대를 했거든요. 딱 겹치네요. 딱 겹쳐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저도 신체 검사 받았던 기억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사실 군대 가기 싫어갖고서는 여러 가지로 막 어떻게든 신체 검사 등급을 떨어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죽어도 1급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급까지가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아야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거고요. 4급부터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3급도 그 안경 쓰고 조금 체중 많이 나가면 3급 네.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체중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먹어서 몸집을 좀 불려보기도 하고 예.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군복이 맞지 않아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4급 이하로 판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3급에서 5급으로 어깨 탈골에 대한 수술 때문에 결국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고 해명도 중요한데 아주 만약 이런 일들이 후보자의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 되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여러 해명들을 명쾌하게 해줬어요. 이 해명이 진실이면은 이 진실에 의거해서 국무총리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 이 해명이 혹시나 해명이 아니라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낙마에 대한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첫 번째 청문회고 그리고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돼야 문재인 정부 내각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그 이유만으로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